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주말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고 토트넘 핫스퍼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5위 아스톤빌라와는 승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에게 있어서 챔피언스리그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전담 기자들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최근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브래넌 존슨 선수가 함께 이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라인을 구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오늘 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요.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승 5무 12패로 리그 8위 자리에 위치한 올 시즌 성적 면에서는 토트넘보다는 확실히 밀리는 다소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클럽이고 토트넘 핫스퍼는 올 시즌 홈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4-1로 박살을 냈던 좋은 기억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는 무려 1-6으로 참패를 당했던 악몽 같은 기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갈 길 맡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들어 팀의 경기력이 상당히 신통치 못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려 억지로 이기는 양상의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치명적인 피니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 핫스퍼의 전담 기자들은 토트넘의 이번 경기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고 최근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브래넌 존슨 선수가 함께 이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라인을 구성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요일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몇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다. 토트넘은 토요일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이른 점심시간 킥오프에서 아스톤빌라를 압박할 기회를 얻었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팀은 일요일 아스날 원정에서 경기를 펼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부끄러운 패배의 현장에서 성공을 해야 한다. 거의 1년 전 크리스탄 스텔리니 감독 체제에서 그들은 6-1로 비참한 패배를 당했고 뉴캐슬은 처음 9분 동안 3골을 넣고 원정팀이 무너지자 21분 만에 5골을 넣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하에 스퍼스는 이번 시즌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4-1로 승리하며 복수를 했다. 뉴캐슬에서의 이번 만남은 잔혹한 경기와 부상 위기 속에서 그날보다는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에디 하우 감독의 팀과의 다른 만남을 가져올 것이며 스퍼스도 부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를 뒤집은 두 번의 전반조 교체였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로드리고 벤탄쿠르로 시작할지 아니면 이번 시즌 초 뉴캐슬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브 비스마와 파페 마타르 사르를 계속 기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스퍼스의 감독은 대한 쿨셉스키를 팀에 다시 데려올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스웨덴 선수는 이번 시즌 스쿼드의 다른 어떤 선수보다 토트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히샬리송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알레스터 골드의 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탄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요도기,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브 비스마, 제임스 메디슨, 브래논 존슨, 손흥민, 티모 베르너, 이브링 샌다드, 댄 킬패트릭의 의견. 토트넘 핫스퍼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점심시간 킥오프를 위해 미드필더에서 큰 결정에 직면했다. 이브 비스마와 파페 마타르 사르는 이번 시즌 토트넘 핫스퍼의 주전 미드필더로 꼽혀왔지만 지난 주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되면서 스퍼스의 기량이 향상되었다. 지난번 세인트 제임시스 파크 방문에서 스퍼스가 5-0으로 뒤진 상황에서 23분 만에 교체된 사르는 팀의 에너지를 추가하고 이제 더 이상 라마단 단식을 하지 않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감독의 또 다른 결정은 대한 쿨셉스키와 브래넌 존슨이 오른쪽에서 한자리를 놓고 다투는 전방 3톱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존슨은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손흥민, 티모 베르너와 함께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자기 결장자인 마노르 솔로몬, 프레이저 포스터, 라이언 세세뇽이 아직 결장한 가운데 히샬리송이 무릎 부상으로 이탈했다. 댄 킬패트릭의 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탄 로메로, 미키 반더벤, 데스틴 유도기,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 제임스 메디슨, 브래넌 존슨, 손흥민, 티모 베르너. 결국 기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브래넌 존슨, 티모 베르너의 3톱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이며 다만 지난 경기에서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선수가 교체로서 활약이 좋았었기 때문에 미드필드에서만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벤탄쿠르 선수의 투입 후 경기 양상이 확실히 달라졌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벤탄쿠르 선수에게 기회를 줘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다만 브래넌 존슨 선수는 이전에도 조커로 나와서는 괜찮게 했다가 선발로 나와서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었고 선수의 스타일 자체도 사실 선발보다는
조커로서 더 위력적인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러한 편견을 브래넌 존슨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벗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오늘 밤에 있을 경기가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